자차 아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GM 리조트 중에 가장 모던하고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은 호텔입니다. 아리아. 바로 옆에 보시는 것 같이 명품 샵들이 들어서 있는 크리스탈스, More of Crystals. 지금 엔트런스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아리아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 라비에 와 있는데요. 지금 또 내부 인테리어를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꿔놓고 있네요. 이번 아리아 라비 컨셉도 괜찮네요. 반대 방향에서 보는 라비 사이드입니다.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보여준 아리아 관련된 비디오를 통해서 아리아를 볼 수 있는데요. 또 제가 또 혼자 왔으니까 안에 내부를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카지노 에어리어를 또 지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같이 또 지나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 아리아도 진짜 메이저 라스베가스 리조트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3시 반 정도 됐는데요. 여전히 사람들이 참 많이 지금 게임도 즐기고 있고 그 외에 식당이나 뭐 다른 것들로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붐벼 있습니다. 저희가 묵었던 지난번 스카이 스윗이 들어가는 방향이 있고요. 또 다른 타워 스윗, 리조트 타워로 들어가는 게스트 엘리베이터는 바로 이쪽이고요. 스카이 스윗은 별도로 또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아리아가 자랑하는 또 파티세리가 여기 있고요. 간단히 요기할 수 있는 곳이죠. 음료나 디저트나 뭐 그 밖에 베이커리 관련된 제품들을 파는 파티셔리. 항상 이 자리는 뭔가 새로운 걸로 장식을 하는데 요번에는 장식이, 와우, 이거 먹을 수 있는 큰 슈가 마스터피스라 그러네요. This edible oversized sugar masterpiece celebrates the spring season. 와우, 이거 먹을 수 있는 거래요. 이 장식이, 와,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이거? 오, 거대한 장식이네요.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이거? 다른 아리아 엔트런스, 반대편 방향에서 들어오면 아리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엔트런스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층에는 식당들과 또 여러 가지 수영장, 컨벤션 센터, 그리고 쇼핑을 할 수 있는 샵들이 있고요. 제일 먼저 에스컬레이터로 올라오시면은 보이는 게 스타벅스입니다. 워낙 저희도 이곳에서 많이 묵고 자주 와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익숙한, 저한테도 익숙한 장소입니다. 아래 2층 이곳은 한마디로 푸드코트죠. 푸드코트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아침 코스모폴리탄의 에그슬럿이 있다면 아래에는 에그헤드가 있는데, 지금은 점심 저녁 시간이어서 문을 닫고 아침 일찍 오픈을 합니다. 근데 이 안에 그 외에도 다른 음식점들이 있어서 푸드코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 중에 한국 음식 관련된 것도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서울버드라 그래서 한국 치킨 관련된 음식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피자 관련된, 그리고 햄버거 관련된 롤러스버거도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간단히 요기를 하기에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는 이전에 코비드 전에 아리아의 뷔페 식당, 뷔페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이 상당히 넓은 스페이스가 지금 있는 거고요. 이곳을 개조해서 푸드코트 같이 개조해서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푸드코트로 나오면 다른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있고요. 또 고급 식당들도 있는데요. 그중 하나 설텐 아이비, 앞에 오신 설텐 아이비가 있고요. 저 앞쪽으로 가 좀 더 걸어가다 보면은 그 전에 옆에 보시면은 수영장, 바깥쪽으로 수영장이 지금 보이고요. 아리아도 여러 가지 행사를 호스트하기 때문에 컨벤션 센터가 이쪽 앞쪽으로 가는 컨벤션 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좀 업스케일 식당을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아직 초저녁이, 지금 낮이어서 아직 오픈 안 했지만 5시부터 정도 여는 고급 식당들 중에 몇 군데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스테이크하우스 중심으로 바드시라는 고급 식당이 하나 지금 보이고요. 앞에 딱 봐도 인테리어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장 조지 스테이크하우스 보이시는 바 같이 지금은 아직 3시 4시 정도 돼서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르보네 여기도 고급 식당입니다. 이런데 다 스테이크하우스 중심으로 해서 고급 식당에 속하고요. 가격대가 좀 상당하겠죠. 아무래도 예. 지금 고급 식당 몇 군데를 아리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VIP들이 좀 더 묵는 스카이 스윗이 있는 곳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자. 예, 이쪽으로 한번 오시죠. 아리아 스카이 스윗으로 가는 곳이고요. 저희 비디오를 보시면 스카이 스윗 비디오를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보시면은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이곳이 정말로 최고의 아리아 숙소가 있는 스카이 스윗이 있는 쪽이고요. 이곳의 양쪽에, 한쪽엔 블라썸이라는 중국 음식점,
안쪽에 레몬그라스라는 타이 음식점. 아직 저녁 시간부터 오픈을 해서 아직은 오픈을 안 했는데요. 두 군데의 고급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레몬그라스 타이 전문 음식이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블라썸이라는 중국 음식점 이렇게 있습니다. 아, 데코레이션 보세요. 여기 스카이 스윗으로 들어가는 엔트런스가 여기 있고요. 저 맨 앞에는 스카이 스윗 스카이 스윗 라운지가 있습니다. 저희 비디오를 꼭 보시면은 이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사이드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잘못 들어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와서 엔트런스 방으로 가는 곳이고요. 앞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옆 사이드로 돌아서 라운지로 들어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저희 비디오 이전에 보시면은 말씀드렸는데요. 스카이 스윗 라운지입니다. 이곳에서 무료 음료나 간단한 빵이나 디저트 음식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인할 수 있는 레지스트레이션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음료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아리아 투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와보십시오. 정말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호텔, 5성급 호텔 벨라조는 약간 이거보다 좀 노후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벨라조의 중후성과 아리아의 모던성, 이것이 과연 이것이 정말로 MGM 리조트가 주는 저한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